그래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은행마는 농원입니다. 자 오늘은 자 요새 이제 벼 이제 재배를 많이 하시는데 요건 수로입니다.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자 요때 지금 벼 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이삭이 나왔네요. 이거는 오대벼예요. 아 오대. 오대가 네. 역시 빠르거든요. 조생종. 오대벼 조생종입니다. 이거는. 아 요거 맞습니다. 이삭이 벌써 나왔어요. 어. 이야 이삭이 벌써 나왔네요. 역시 오대가 빠르군요. 예. 이렇게 해갖고 자 벼농사 다 수확을 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은 자 요게 농부님 벼 품종이 뭔가요? 이게 삼광이라는 종자예요. 아 삼광종자. 예예. 참고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예, 있을까요? 있어요. 요즘 예. 이제 장마가 기가 끝나고 예.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데 예. 이 지금 벼가 지금 아직 폐기 전이지. 예. 이렇게 해갖고 자 벼농사 다 수확을 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은 이 삼광 종자인데 이때 농부님 지금 아직 벼 이삭이 안 폈거든요. 예, 이거는 이거는 좀 늦어요. 예, 늦는데 이거는 오대벼보다 얼마나 늦는 거지? 이거 중만생인가요? 그렇게, 만생인가요? 그렇게 만생종은 아니고 중만생종이니까 예. 한 열흘 정도 오대보다 예. 조금 열흘 정도 조금 늦을 거예요 아마. 네. 그러면 요 시기에 다 수확을 하려면 저기 초보자분들이나 농부님들이 참고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예, 있을까요? 있어요. 요즘 예. 이제 장마가 기가 끝나고 예.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데 예. 이 지금 벼가 지금 아직 폐기 전이지만 예, 폐기 전입니다. 여기는 지금 벼 이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~ 이게 네, 여기 안에서 예, 배동기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벼 이삭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며칠 예. 있으면 올라옵니다 여기가. 예. 근데 이때 예. 벼는 일생 중에 예. 물이 가장 필요할 때가 이 시기입니다. 지금 오늘이 8월 며칠이죠? 오늘이 8월 4일이죠. 8월 4일. 예. 아, 요때쯤이군요. 8월 초. 예. 이게 벼 이삭이 예. 폐기 한 보름 전부터 아... 이 중간 물대기 한 후부터 예. 가장 물이 필요한 시기가 배동설 때입니다. 아, 배동설 때. 예. 예. 지금 이거 보세요. 예. 이거 보면 좀 농부님 저 예. 신발 신발. 여기 지금 벼 이파리가 예. 여기가 약간 지금 통통해졌잖아요. 예. 지금 이게 벼가 이삭을 지금 만들고 있는 시기입니다. 이게. 아, 이게 만져보면 아는군요. 통통해진 게. 예, 예. 보면 알죠. 예. 근데 가장 그 시기인데, 예. 이 시기에 눈물이 마르면 예. 벼 이삭이 잘게, 작게 만들어져요. 아. 그러면 최소한 물을, 눈을 말리시면 안 됩니다. 그게 다만 예. 이제 물을 어떻게 했냐면, 예. 그걸 이제, 전문적인 용어로다가 걸러대기라고 하는데 예, 예, 예. 물을 대고 예, 예. 한 이틀이나 와보면 3일 있다 와보면 물이 없으면 다 증발되겠죠. 예, 날이 더워서 증발되고 밑으로 또 빠지고 하니까 매일 그렇게 똑같이 되는 게 아니고 예, 매일 대줄 필요는 없고 물이 없으면 와도 항상 물은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. 근데 물을 매일 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? 물은 매일 대면 찬물을 매일 대면 벼한테는 좋지는 않아요. 안 좋아요? 예. 이게 좀 데워진 물을 예, 예. 벼 성격에 좋군요. 예, 이게 식전이나 저녁에 댔다가 예. 아침에 물을 막아서 물을 데워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. 지금 물 대는 정도는 요 정도면 될까요? 예, 벼 뿌리만 충분히 그러니까 젖어 있으면 됩니다. 뿌리만 지금 젖어 있거든요 여기까지? 예, 예, 예. 아~ 한 2 내지 3cm 정도만 충분합니다. 요 정도? 예. 요 정도 대놨거든요 벼. 예. 그 바닥 저걸로 아 마르지만 안 하지만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. 이 걸러대기 해주시고 그 걸러대기 하면은 혹시 예. 벼 피라든가 예. 이런 거에도 좀 예방이 되나요? 아니라든가 걸러대기 뭐 그런 건 예방은 없고. 예 예방은 없어요. 다만 이제 요즘 한창 벼 이삭이 만들어질 시기니까 네네네. 이때가 가장 벼의 일생 중에서는 가장 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요때 잘 물이 안 마르도록 하면 벼에 무리가 가겠군요. 그 이제 생장이. 수확량이 작아지죠. 아. 물론 이제 나중에 깨신무늬병이라든가 뭔가 돌병이라든가 병충해도 있지만 이 시기에 기본적인 거는 디폴트가 예. 기본적인 걸 잘해놔야 기본적인 생산량이 맞춰지는 거군요. 네, 예, 그럼요. 가장 물이 필요할 시기가 지금입니다. 아, 아주 농농사 그냥 예. 되는 게 아니군요. 예. 이제 물을 예. 논에 가보시고 예. 물이 없으면 예. 물을 꼭 보충해주고. 근데 물 보충할 때는 아침 식전이 좋을까요? 점심이 좋을까요? 저녁이 좋을까요? 아, 이게 뭐 식전이나 저녁이 좋겠죠. 이유가 따로 있으시죠? 예, 물이 한낮에는 아무래도 물이 차니까 예. 더운 물을 대주는 게 더 좋겠죠. 근데 저녁에 되면 물을 이제 데우고 아침에 해가 나면 물이 데워지니까. 아, 예. 그렇게 해서 예. 예,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다 수확을 하시려면 지금 이 시기가 배동기라고 하셨죠? 배동기. 예, 예, 예. 배동기. 벼 이삭이 안에서 이제 성성이 될 때 예. 요때 여러분 참고하셔서 물을 꼭 마르지 않도록
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. 예, 꼭 물을 대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혹시나 날이 너무 가물어갖고 이틀에 한 번씩 마르면? 그러면 계속 좀 뭐. 그때 뭐, 이틀에 한 번씩? 예, 예. 하루에 한 번씩 되면 안 되는 거죠. 아, 하루에 한 번씩은 너무 막, 너무 자주 필요는 없고요. 예, 알겠습니다, 여러분. 이상 은행만원 농원이었고요, 여러분. 요거 참고하셔가지고, 여러분. 자, 올해 벼농사 잘 지셔가지고, 좀, 벼쌀값도 좀 잘 받으셨고, 농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, 여러분. 또,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